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인 당진 성문 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도지사 방문에 맞춰 집회를 열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충남도가 당진 성문 간척지에 돼지 30만 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축사 조성을 추진하자 환경과 주거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도는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를 이전시켜 연간 2천 건의 민원을 줄이고 축사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근 토양뿐 아니라 내수면 바닥까지 오염될 수 있고 특히 밀집한 축사 여건상 감염병이 발생하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며 우려합니다. 또 해양 오염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30만도 사육하고 도축하고 배설물 이 엄청난 물이 전부 오염수로 나오는데 이 물은 어떻게 다 처리할 건지. 지난 3월에는 대책위가 구성돼 도가 추진하는 시범사업 용역비 12억 원 삭감을 관철시켰고 최근에는 시민 2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조성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설득하면 된다는 태도로 당진 시민들이 더 큰 분노를 불러오고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당진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30만 돼지 축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를 하기를. 충남도는 최첨단 시설로 악취를 해소할 수 있고 분뇨는 자원화를 통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법이 많이 개발돼서 실제 나가는 거 이렇게 보면 뭐 음용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원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은 토양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대책위는 다음 달 예정된 김태흠 지사의 임기 3년차 당진시 방문에 맞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해 당분간 축산단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